자, 44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같은 경우에는 로프트 기능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로프트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각도라든지 그런 게 없고 그 치수만 이제 표기되어 있거든. 치수는 옵셋 10mm만큼 표기되어 있죠.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로프트 할 때 높이를 29mm를 꼭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29mm를 안 맞춰주시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파트에 확인. 자, 정면 스케치 잡으셔야겠죠? 자, 평면도 형상을 좀 봐보면 지금 치수가 치수 표기를 좀 어렵게 해놨네요. 어렵게 보조선 하나 그려야겠네요. 보조선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조선은 받침대 하나 그려놓고 할게요. 받침대 그 사이즈에 130에 100. 그래서 센터로 이제 몰아줘야겠죠. 그래서 이 선은 지금 당장 쓸 선은 아니고요. 보조선 역할이니까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보조선을 바꿔버릴게요.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이제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0mm 간격으로 해서 또 보조선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접하는 R50자의 원을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주시고, 그래서 이 원호와 수직선은 탄젠트. 그리고 이 R50짜리 원호의 중심점과 이 원점은 수평으로 잡아야겠죠. 수평. 자, 안 잡히는데 거꾸로 하겠습니다. 수평. 이렇게. 그 다음에 R값 50.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R55에요, 그죠? 반대쪽은 R55를 또 그릴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조선 하나 그리셔야겠네요. 간격이 얼마냐면, 32. 여기에 맞춰서 또 3.5 그려주셔야겠고, 그래서 얘와 얘는 탄젠트. 그 다음에 이 원호의 중심점과 이 원점은 수평. 그 다음에 R값 55.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그립니다. 그 도면상의 치수로만 해서 다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55 또 그려야겠네, 그죠? R55. R55는 위든 아래든 한 방향 잡아가지고 이렇게 원호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얘는 이 원의 중심점과의 거리가 나와 있어요. 거리를 어떻게 기입해야 되냐면 이 보조선 기준으로 해서 여기 거리가 39mm, 그 다음에 받침대 기준으로 해서 여기 거리가 55mm, 그 다음에 R값 넣어야 되죠. R값은 55. 이렇게 이제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그려졌으면은요, 요거를 자르기를 이용하셔가지고, 아니 자르기 먼저 하지 말고 대칭 복사 먼저 합시다. 대칭 복사 먼저 하고 자르기 할게요. 밑에도 필요하니까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얘를 요소 대칭합니다. 이 선만, 이 원호만 요소 대칭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도면상에 있는 치수대로 하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걸 자르기 하시면 되겠고, 자르기 요게 1차 스케치면 여기 1차 스케치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끝나면은 작업 평면을 29mm 옵셋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10mm 옵셋으로 해서 또 스케치 하나 그려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다 됐으면은 이제 종료합니다. 확인하고 스케치 종료. 자, 다 하셨으면은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바닥면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 29mm를 띄워주시고요. 그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평면 1이 완료가 됐죠. 이 평면 1을 스케치를 선택을 해서 스케치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 옵셋 기능 있잖아요. 옵셋 그 자르기 명령어 밑에 옵셋 요소 오프셋이라는 명령어인데 이걸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체인 선택되어 있으면 요 선택만 하면 다 잡힐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10mm를 반대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반대 방향 체인 선택 그 다음에 10mm 간격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스케치가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자 여러분 로프트 하시면 돼요. 이제 로프트 피처에 로프트 가셔서 위에 거 잡히네 자동으로 그 밑에 거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럴 때가 문제예요 지금. 꼬이는 거. 자 꼬일 때는요 다 취소하신 다음에 다시 로프트 하시고 이 점과 같은 윗방에 있는 점을 찍어주세요. 여기 잘 잡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프트. 자 간단히 복습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 평면 숨기세요. 필요 없으니까 이제 평면 숨겨주시고 자 이번에는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죠.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8번. 자 윗면은 이제 섹션 A-A를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3.5로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3.5 자 원자 구속은요 여기 위에 있는 모서리와 얘가 원이 탄젠트예요. 1차적으로 이렇게 딱 일치시켜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치수가 하나 들어가죠. 치수는 요 모서리 끝점 요 모서리 잘 찍어주셔야 돼. 모서리 끝점이랑 다시 모서리 끝점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점 요 거리가 얼마냐면 40mm예요 받칠 때 빼니까 40mm 넣어주시고 잘 찍으셔서 잘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값은 75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좀 늘려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 하셨으면은 선을 이제 좀 조절해 주셔야겠죠.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여기 간격을 이렇게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작업면을 기준면 잡아주시고 자 이건 아시죠? 우측면 잡으시죠. 우측면에 끝점 잡아주시면 되겠고 우측면의 끝점 안내선의 끝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도 잡아주시면 되겠죠. 스케치 잡아주시고 아 참 이거는 수색 공면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아 요거 잡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착각했어요. 요거는 생략하세요. 이거는 제가 수색이 아니에요. 보니까 우측면도에 알이 없죠. 요거는 그 스케치상에서 그냥 잘라내시면 돼. 스케치 편집 가셔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닫아주신 다음에 닫아주신 다음에 양쪽으로 도출 컷 하세요.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이거는 스웹 컷이 아니고 그냥 양쪽 도출 커팅이에요. 도출 커팅 다 됐으면 도출 컷 하셔가지고 중간 평면으로 해서 관통
아, 야, 관통 양쪽으로 하면 되겠네. 관통 양쪽. 이렇게 해서 커팅해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차적 작업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우측면들을 봤을 때, 우측면들을 봤을 때 여기가 수평이 나와야 돼요, 수평. 근데 지금 도면 보시게 되면 우측면도 수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CF 커팅이 아니다라는 거를 또 참고를 하고 계시고. 그럼 다 됐으면은, 그, 오프셋 들어가야겠네, 오프셋. 오프셋 작업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프셋 작업은요, 먼저 그 공면 오프셋 가셔가지고, 요거, 명령어. 안쪽으로요. 안쪽으로 3mm만큼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3mm만큼 집어넣어 주시고 확인. 자, 안 보이면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이거 좀 이따 숨길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확인. 공면 오프셋 3mm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바닥면 스케치 잡고 원 3개 그릴게요. 원을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치수는 14mm, 그리고 나머지 원 3개는 동등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기준으로 해서 요 건 간격이 얼마냐면 23mm, 10mm 빼서, 그리고 요 간격거리가 얼마냐면 18, 마찬가지로 해도 18, 이렇게 해서 원 3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원 3개가 다 그려졌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얘를 돌출하시는데, 자, 여기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합치기를 하시면 안된다고 했죠. 합치기 이 상태에서 합치기 취소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 두 개가 완성되는 거죠. 그럼 다 됐으면은요, 이 본체 있죠? 이 본체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숨겨주시고, 그러면 이게 면하고 이 원 기둥 세 개만 있으면 돼요. 현재 보이는 거. 이 상태에서 곡면 자르기 들어갑니다. 곡면 자르기. 곡면 자르기 들어가서 곡면 선택해 주시고, 없어질 방향, 아랫방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커팅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곡면 자르기까지 끝나면은 이 곡면도 필요 없으니까 숨겨버리시고요. 다시 본체를 끄집어낼 건데, 본체는 여기 왼쪽에 로프트라고 써있는 거지. 로프트를 선택하시고 보기 버튼 눌러주시면 보여요. 로프트 클릭 보기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이제 합치기 명령을 눌러가지고 제거,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하겠다. 제거할 바디 다 선택해 주시고 미리 보기 표시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절단을 했을 때 여기 안쪽이 이렇게 다 보여야 되죠. 이렇게, 자, 지금 도면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 이제 오른쪽에 삼각형 형상 그거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얘도 지금 좀 애매한 게 그 각도가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평면도 상에서 보니까 각도는 다 들어간 것 같네요. 보니까 그 두 줄로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그럼 각도는 15도로 해가지고 돌출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돌출. 근데 얘도 좀 위험하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것도 합치기 하시면 안되겠는데, 합치기 안하고 작업해야겠는데요. 자, 요것도 다시 한번 갑시다. 요것도 좀 애매하게 되어있네요. 지금 위치가 원래는 오른쪽을 먼저 그리고 하는게 더 편할 뻔했는데, 하여튼간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이제 평면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평면 스케치 다시 컨트롤 8번 오른쪽에다가 이제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원은 R이 몇 R이냐면 10R이니까 28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받침대에서부터 18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반띵 했잖아요. 정확하게 반띵. 반띵 했으니까 65네요. 65에서 18 빼면 돼. 65 마이너스 18. 그러면은 47mm 실수가 이제 기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원점은 수평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형상을 이렇게 대충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선과 원은 탄젠트. 마찬가지 이 선과 원은 탄젠트 잡아주시고, 선은 좀 약간 좀 어긋나야 돼요. 아, 이거 조절하기 어렵네요. 자, 각도 들어갈게요. 각도는 40도죠. 그리고 센터로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보조선 하나 그립니다. 보조선 각, 여기 각도는 20도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선 늘려주고. 그럼 끝난 거죠. 여기까지 1차적으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1차적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신 다음에 자르게 해주시고, 자, 요거를 돌출하실 건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돌출하실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무게를 또 깎아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이 몸, 그러니까 현재 큰 덩어리 모델, 요거의 곡면 때문에 문제 생겼어요, 지금. 요거를 좀,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바디 합치기 하지 마시고 윗방향으로 해서 대략 높이는 한 20mm 정도 하시면 돼요. 20mm 정도로 해가지고 바디 합치기 하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모델링은 얘는 다시 한번 또 숨겨주시고 요거 갖다가 또 작업 들어가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면도 섹션 A-A를 보시게 되면 R100짜리가 있어요. R100. R100짜리 원으로 하나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윗면 스케치 컨트롤 8번 이 상태에서 3.5를 하나 더 그리셔야 돼요. 3.5. 이렇게 3.5. 아! 참! 여기 잠깐 한 놓친 거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자, 보스 도출하실 때 각도 들어가야 돼. 각도 몇 도 들어가야 되냐면 9배. 15도 들어가셔야 돼. 15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15도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 페이지 들어갈게요. 이거 다시 들어갑니다. 자, 15도가 들어간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요 원호의 끝점과 요 대각선 여기가 일치. 그 다음에 높이값 들어가야죠. 높이값은 바닥에서부터 8mm 들어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값 높이가 정해져 있죠. R값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118, 바닥에서부터 118인데 우리는 10mm를 현재 안 만들었기 때문에 108 R값 높이값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값은 100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완전 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선을 닫아주시고, 이렇게 선을 닫아주세요. 닫아주신 다음에 양쪽으로 커팅하면 돼요. 양쪽 커팅. 이것도 왜 양쪽 코팅이냐면 우측 면대 봤을 때 이 수평 라인이 있어요. 수평 라인. 그 수평 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 도출 컷, 양방향.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잠깐만요. 요거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선택한 바디고요. 자동 선택 취소하시고 얘를 찍어주셔요. 요거 이거 아까처럼 똑같이 하셔야 돼. 이 옵션을 요걸 안 건드리면은 엉뚱하게 잘려 나갈 수도 있어요. 선택한 바디 체크해 주시고 자동 선택 취소해 주시고 얘를 선택합니다. 요거 나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델링을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여기만 이제 커팅이 된 거죠. 커팅되고 다시 로프트 전에 만들어 본체 얘를 이제 불러와서 보이게 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합쳐지겠죠. 나와지겠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끝나면 요게 끝나면은 우리 합치기 명령어 있죠? 합치기 명령어 들어가가지고 제거관에 추가가 되게 추가. 그래서 요 모델링과 요 두 개는 합쳐야 된다. 그래서 추가 누르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합치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형상 마무리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우리 마우스 휠 마냥 켜놓은 거 하나 있어요 여기. 요게 좀 애매한데 요거는 받침대를 그려놓고 할게요. 요거는 자 요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스케치 있잖아요. 스케치 바닥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받침대 이제 그려주세요. 이제 받침대 받침대는 가로가 130에 세로가 100이죠 이걸 그려 넣어주시고 스케치 종료 하신 다음에 돌출 10mm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작업면을 그 38mm하고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작업면 38mm.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참조 영상에 기준면 가셔가지고 자 우리가 필요하면 이면에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38mm 들어갈 거예요. 38 넣어주시고 뒤집기 요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 그 섹션 A-A를 보시게 되면 그 R25라고 써있는 그 원의 중심점 그 위치입니다. 거기에다가 작업평면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 작업평면이 만들어졌으면은 여기다가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스케치 이렇게 스케치 들어가는 거예요. 잘 스케치 잘 잡으셔야 돼요. 스케치는 이 평면 4 즉 여기 있는 스케치 들어가시면 여기 그 상태에서 직사각형 하나 그리세요.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봅시다. 자 폭이 R5면은요 폭이 R5면은 뭐 폭이 10mm란 뜻이겠죠. 근데 이게 아마 R5가 안 먹을 텐데 플랫이 좀 애매하네. 그럼 요거는 요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선홈 있죠. 직선홈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려주세요. 이렇게 직선홈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알값 한번 집어넣어줄게. 오 요게 날 것 같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직선홈의 중심점과 이 원점은 수평이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받침대 바닥면 있죠? 받침대 바닥면과 요 원점 가운데의 거리는 1mm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잘라줘요.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선 그린 다음에 반대쪽은 자르기 이렇게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치수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다시 집어넣으세요. 수직인데 구조상은 수직 지금 치수 하나 빠진 게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 반경값이 안 들어갔어요. 반경값 요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요게 거리값이 이 거리값이 얼마냐면 25잖아요. 25 넣어줘야 되고
25.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일치가 안 되네. 어허, 많이 틀어지네요. 잠깐만요. 구속을 다 줘야겠어. 그 다음에 이 선하고 얘가 또 일치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구조적으로. 전체 거리는 25mm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수평 같은 게 다 풀리네요. 지우니까. 수평 구속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일치시켜 주셔야 되고, 점이랑. 1mm 띄운 위치에서. 그럼 다 된 거죠. 요거를 이제 회전시키시면 돼요. 회전. 그래서 얘를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보스 가셔서 중심축은 여기가 되겠죠. 요거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 화살표 방향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90도, 우리 90도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90도 넣어주시고, 방향이 되게 중요하죠. 뒤집힐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바디 합치기 됐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문제는, 아 근데 지금 저기 우리 그 모델링 있잖아요. 지금 입체도, 도면상 입체도를 봤을 때는 여기가 너무 지금 안 맞아요, 사실은. 근데 모르겠네요. 우리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게 모델링 하신 분이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치수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은, 이제 솔리드 필렛 가셔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필렛은 보니까, 특별하게 없고, 다 R2로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R2. R2로 다 마무리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R1이네요. 여기 주의해 주시고. 여기는 R1입니다, R1. 자, 여기만 R1이고. 나머지 다 R2에요.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R2가 또 있나 보고. 아, R2 여기 또 있네, 또 있네요. 이쪽에. 이쪽에도 R2가 있네, 지금. 요 모서리 여기 에러 뜰 것 같은데. 아니 좀 이상한데. 잠깐 여기다 R2네요 또. 복잡해.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뭐가 치수가 이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걸 또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이 위드 만들까요, 이거? 어차피 이거 필렛이 안 먹어요, 보니까. 이거를, 좀 수정 좀 할게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그 1mm 있잖아요, 1mm. 1mm를 안쪽으로 집어넣는데 이걸 바깥으로 뺄게요, 그냥. 제가 보기엔 이것만 수정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요 1mm를 받침대 안쪽으로 집어넣지 말고 바깥쪽으로 해서 1mm 집어넣는 걸로. 그러니까 1mm를요 여기 받침대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뺐어요. 여기 도면상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바깥으로 뺄게요. 밑으로 1mm 밑으로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작업할게요. 이게 차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여기가 또 안 맞네. 이렇게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필렛.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졌어요. 마음을 졌고, 약간의 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 짓고 색깔 입혀주시고 그 다음 저장합니다. 아이고 여기 바닥에 뭐 튀어나왔네. 하여튼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뭐 답이 없어요. 각도? 어디 요거? 그거 잘라내버려. 아니면은 저는 수정을 다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1mm 안 주고 그냥 같은 라인을 일치시켜버렸어요. 받침대랑 뭐 그렇게 해버렸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모델링 상이랑 치수랑 뭔가 좀 안 맞아. 치수 상에 뭐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걸 더 끄집어내야 되나. 욕심이 생기네 갑자기. 이 정도는 쳐나와 줘야 되는데. 이거는 넘어가세요. 뭐 답이 없어요.